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탄하면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필요하신데,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충 아무렇게나 고르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신 중에 신중을 기해서 한 사람을 고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선택을 받고,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또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인데, 거기엔 누가 선택을 받았느냐 하면 바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어찌 보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면 바로 이 마리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초창기에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벌이면서 아주 격론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부류에서는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AD 431년에 지금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에베소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당시에 모든 모임을 다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지도자들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봐라, 맨날 이거다 저거다 가지고 싸우지 말고 회의를 해라, 그랬더니 거기서 결론이 난 것이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그게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종교개혁, 카톨릭이 부패했다,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왔던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나왔던 우리 개신교회들, 이 개신교의 입장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던 이 마리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한 사람으로서 모세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3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됐을 때 고백하는 내용, 3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본인의 입으로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스러운 일에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 교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톨릭계를 보면 늘 마리아에게 절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경우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억울해요.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서 섬기고 있는데, 또 개신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마치 잘못된 어떤 잘못된 여신인 것처럼 그렇게 미워한다고, 그런 건 틀린 얘기죠. 분명한 것은 누가 뭐라 그러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출생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 성탄절 때늘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택과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적인 교훈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것.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은혜와 은사는 뭐냐면 그저 선물, 그 말의 기원은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 선물은 그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면 선물인 거죠. 근데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선물 줬으니까 돈 줘라 그러지 않아요. 공짜로 주는 걸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름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려주실 때 단비가 내리는데 거기는 악한 사람도 그 단비를 받고 또 선한 사람도 그 단비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주는 은혜, 은총, 이게 일반적인 은총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자리가 있냐면 선택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 누군가를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실 때는 그냥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이루시고 있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실 때도 이 일을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이 일을 감당시켜야 할 것인가? 아기 예수를 출산을 해야 되고 어린 시절 그 아기 예수를 잘 돌봐서 성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감당시키실 것인가? 그것을 가만히 돌아보다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다 그랬을 때 오늘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김 집사야, 박 집사야, 이 권사야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김 장로야, 박 목사야 그러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선택하고 오늘 가브리엘을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이 하니까 그냥 뭐 성경의 인물 되니까 당연하다. 그거는 성경과 내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응답했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다고 할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게 될때 사람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세 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저 바빠요.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러고 돌아서는 부류들이 있어요. 왜 접니까? 딴 사람 있잖아요. 저이 집사 말고 저박 집사를 시키세요. 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꽁무니를 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축복이 되는데, 근데 내 처지 형편은 지금 그런 거를 할수 있는 처지 형편은 아니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나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지나는 사람, 그러면서 아무 일도 결국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마리아는 이세 번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어떤 일에 선택을 받게 될 때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선택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처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질문을 하니까 가브리엘이 36절,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에이, 그건 아니지요. 그냥 성경에 하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건 마리아한테 주시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회피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와 같지 않았다는 거죠.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을 때 바로 마리아는 뭐라 그럽니까?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답변이 그저 쉬운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문화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줘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그 말을 요셉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모르게 끊어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파혼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은 임신을 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니 지나가던 사람에게 걸리게 되면 그 누구라도 돌을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 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것,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꿈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것도 하고 살아야지,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미래가 있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임신을 하라 그러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꿈과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나에게도 꿈이 있어요.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내가 결혼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저렇게 살 거예요. 하는 그런 꿈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면 나는 나의 미래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운명이나 나의 소망이나 나의 꿈이나 이런 거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를 보면 보통 다 10대예요. 10대 중반이거나 후반이거나 이때 다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도 그저 뭐 많이 먹어봐야 10대 후반의 나이일 것이라는 거죠. 10대 후반의 그 청소년기의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당찰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 이런 답을 할 수가 있을까? 참 담대하다. 그 결단력도 대단하다.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참 용기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all or nothing,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모두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에 어정쩡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저 교양 생활하듯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여태까지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내 기술로 고기를 잡아서 먹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려둬라.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고기는 뭘로 잡습니까? 근데 그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진짜 그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먹을 거안 주시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결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늘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모든 거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지요. 예수님,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 죽게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의 수준에 머무른단 말이죠. 그래서 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걸쳐두고 때로 위험한 쪽에서 발을 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뭔가 하겠느냐 그럴 때는 아니요,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이러고 발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두 번째 선택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선택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선택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고 다 선교사로 나가라, 목사로 나가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사회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자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그 자리가 나의 선교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남보다 열심히 해서 악착같이 해서 생존 경쟁에서 이겨서 남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은 나의 첫 번째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한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얘기를 전했을 때 앞니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믿음, 이번 성탄절에 그냥 아기 예수가 너무 쉽게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신앙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돈과 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저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되돌아보며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이 그대로 일어나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좋아요.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선택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고 선택받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놀라운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열매가 자라요. 그것을 내가 알아. 분명히 알아. 그죠? 심고 물을 주고 잘 가꾸면 반드시 지금은 아무 징조가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여기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알아.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습니다. 그렇게 심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자라고 잎사귀가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게 되면 죽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보호도 못해 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애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마리아는 그 귀한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기적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럴 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아라. 돈다고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돌았어요. 그 돌고 보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라는 대로 하니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 진짜 믿음은요,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요. 먼저 들어가. 그 빠져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게 될 때 요단강물이 그치고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걸 알아야 될 것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러니 순종하자.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니 목사님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에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놓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난 이 축복이 필요한 거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에서 이 축복을 받아내야 돼.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만드는 순종은요 진짜 순종이어야 돼요. 이 순종하는 척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건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아.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놀랍고 기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순종이 있었고 한 여인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과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것을 통해서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탄생하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여인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그 한 작은 여인의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의 그 완성이 있었더라.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난 것도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성탄의 계절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배우자고요. 이 마리아의 순종을 배우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나 그런 거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